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곰피디입니다. 곰피디? 아, 그렇죠. 곰피디죠. 아, 네. 바라님, 오늘은 무슨 영상입니까? 오늘은 DJI LTE 모듈이 나왔잖아요. 미니3하고 매직3하고 서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러 나왔습니다. 화질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영상, 뭐 이런 거에 대한 비교인가요? 아니요, 액티브 트랙하고 영상 화질, 아, 화질 맞아요. 화질하고, 그리고 킥샷 같이 이런 부수적인 행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매빅3랑 미니3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LTE 모듈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겁니다. 가시죠. 해보죠. 이걸 데이터를 틀려면은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됩니다. 조종기랑 휴대폰하고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데이터 쉐어링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하십시오. 연결이 됐고 4G 보면은 이렇게 강화된 전송으로 이렇게 켜졌습니다. 저절로. 자, 여기에서 이륙을 해 볼게요. 요 상태에서 우선은 촬영이 4K 60프레임 촬영 가능하고요. 아래 눌러서 5.1K 50프레임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려주는 프레임은 전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3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매빅3는 제약이 없어 보입니다. 5.1K 5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시네마틱 4K겠죠? C4K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4K도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미니3보다 조금 더 열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포즈 다시 키셔야죠. 잠깐만. 확대 700까지, 3배까지. 가능하고 여기에서 700까지 가능하고 탐색 모드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녹화도 되고 포즈가 꺼졌잖아요. 근데 포즈로 바꾸면은 포즈로 바꿔도 탐색 모드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촬영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촬영이 됩니다. 일반 촬영 위에 탐색 모드로 해가지고 촬영도 가능하고요. 너무 빠르지 않아? 괜찮아. 4K랑 1080p 3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탐색 모드가요? 네, 탐색 모드가 1080p 30프레임 아니면 4K 3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탐색 모드는 말 그대로 탐색을 위한 거라 28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강화된 정소하고는 나오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강화된 전송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메뉴는 똑같이 나오고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전송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액티브 트랙을 해보고 싶습니다. 액티브 트랙은 탐색 모드에선 지원을 안 하고요. 원래 안 하는 거고요. 표준으로 간 다음에 강화된 정통 모드에서는 포커스 트랙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액티브 트랙 전부 다 아무래도 이제 강화된 정성이 그 전송에 관련된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다른 여력이 없어서 이런 건 프로그램 실행하는 여력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액티브 트랙이나 포커스 트랙이나 이런 게 아마 그런 막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액티브 트랙은 안 되지만 그러면 퀵샷, 마스터샷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스터샷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화된 전송에서도 멀리 보낸 다음에 마스터샷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스터샷이 사용할 수 있으면 아마도 퀵샷 또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퀵샷에 드론이 한번 해볼게요. 설정하고. 네, 강화된 전송에서 액티브 트랙, 포커스 트랙, 스포트라이트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촬영과 퀵샷은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빅3는 거의 제약이 없네요. 액티브 트랙 하나 빼놓고.
메비3는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글 자체가, 이 LTE 모듈 자체가, 카메라에 그리고 듬직하고.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같이 호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몸체에 들어가가지고 일체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국내에서 정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그 법규상, 현재는 우리나라가 지금 저거를 이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요. 향후 법규가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아직 확정이 아니지만, 웬만하면 좀 풀려서 이렇게 좋은 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여기 데이터 이렇게 전송이 되고 저기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영상하고 같이 오는 거잖아요. 조종을 하려면은 이 영상이 같이 전송이 되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화를 해주셔서 알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려요. 한 지금 1시간 기준에서 한 1.5G? 1.5G면 1시간 기준이 한 1.5G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보더라고요. 데이터 쉐어링을 하실 때 용량 작은 거 있잖아요. 뭐 2기가 막 그런 걸로 하시면은 중간에 영상 속도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 쓰면. 그것 또한 생각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크루즈 모드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도 잘 됩니다. 웨이포인트도 한번 해볼게요. 웨이포인트를 누르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미니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정보 더. 모듈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커넥터 옆에 보면 녹색불이 들어오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띄우셔야 돼요. 만약 검정색 그냥 아무 불이 없다, 그럼 모듈이 정상 작동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미니3로. 네, 미니3로 가시죠. 비행 기록 저장 기록이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업로드를 해도 계속 안 돼. 그만 날 일이에요. 디자인에서 그만 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엔 뭔가요, 바라님? 이번엔 미니3로 강화된 전송을 사용하면서 제약이 얼마나 되는지 미니3와 메빅3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4K 60프레임으로 맞추고 누르면은 강화된 전송 활성화됨에서 4K 25프레임, 2.7K 25프레임 또는 1080p 50프레임 이상 해상도로 동영상 촬영 불가라고 합니다. 이상이란 건 이하는 가능하잖아요. 그랬고 4K는 25프레임 가능하고요. 24프레임. 근데 바라님, 가능합니다. 25프레임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어차피 편집을 하게 되면 25프레임보다는 차라리 24프레임을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갖고 25프레임 이하니까 25프레임, 24프레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2.7K도 25프레임, 24프레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80p에서는 선택의 폭이 높죠. 60프레임은 못 쓰지만, 60프레임은 사용을 할 수 없지만 60프레임 밑에 50프레임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프레임이라는 건 좀 안 쓰는 프레임 속도긴 해요. 여기에서 세로 모드도 가능하고, 세로 모드에서 2.4K에 24프레임으로 고정해 놓을게요. 녹화됩니다. 줌도 2배까지 줌 되고요. 1080p는, 4K는 2배까지 줌이 되고요. 1080p는 4배까지 줌이 됩니다. 여기에서 줌이 더 땡겨져요. 이렇게 1080p는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트랙, 액티브 트랙 같은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메빅3도 그렇고 미니3도 그렇고 둘 다 포커스 트랙은 못 씁니다. 그러면 퀵샷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스터 샷부터. 네, 마스터샷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니3 프로랑 메빅3랑 두 개를 차이를 찾아본다면은 프레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녹화할 때, 동영상 프레임 차이. 그거 말고는 다른 점을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마스터샷이 된다는 거는 퀵샷도 된다는 얘기겠죠? 퀵샷도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해볼게요. 네, 퀵샷 또한 정상으로 작동됩니다. 프레임의 차이. 프레임의 차이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4K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느냐?
4K 24프레임으로 25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돼요. 미니3도 하이퍼랩스에선 크루즈 기능을 지원합니다. 제 슬금슬금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 락이 노란색이 되면서 락이 걸리면서 하이퍼랩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뭐 그렇다고요. 이거는 저 동굴하고 전혀 상관없이 됩니다. 저거는 이제 하이퍼랩스 중에 움직이면서 찍는 하이퍼랩스라 타임랩스라고 하죠. 아. 그 카메라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슬로우 모션도 못 써요. 강화된 데에서는 슬로우 모션을 못 씁니다. 프레임이 엄청 올라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1080, 아까 50프레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슬로우 모션이 원래 1080p예요. 원래 1080p밖에 못 쓰는 게 슬로우 그런데도 모션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못 쓴다? 네. 난 이거 때려주기도 못하겠더라. 자, 알려줄게요. 무서우면은 내 머리 위로만 오게 하시면 돼요. 내 머리 위로 오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드론이 저절로 올라가게 할 겁니다. 올라가는 상태에서 내리시면은 착륙을 해요. 올라가고 내리면 착륙을 합니다. 이때 살포시 잡아주시면 돼요. 멈출 때까지. 그러시면 됩니다. 전 그냥 착륙할래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이제 끝인가요, 허라니? 네, 이걸로 끝이죠. 저 자석 구출 작전 언제 리뷰해 줄 거예요? 자석을 그러지 않아도 샀어요. 그리고 저희 굿즈 판매하는 거 아시죠? 그 모 사장님께서 제작을 하시는데 모 사장님께서 구출 키트를 만들어 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그 시한 제품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 구상 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구출 키트가 나오고 그게 정말로 사용할 만하면은 다시 굿즈로 저희 또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셔야죠, 바라님.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안녕. 좋댓꿀 뭐야? 좋댓꿀? 좋댓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아, 웃겨.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시죠.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가자고. 그 얘기. 자, 아 지금 전화가 왔는데 LTE 서비스가 1년밖에 사용을 못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DJI LTE 모듈은 현재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설정하실 때 중국으로 국가 설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서비스라서 중국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DJI LTE 모듈은 지금 국내에는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끊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현재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냥 가능하신 분들은 사용하셔라.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고객님 무조건 사세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하고 쓰실 분들은 정말 신세계거든요. 이걸 체험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라는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풀어드립니다. 그걸 DJI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실험으로 풀어드리는 거지 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단돈 천원 주식이 만들어 있어요. DJI에서. 네. 돈 주면서 니들 광고해라. 열심히 할 수 있죠. DJI 관계자 여러분들 광고 부탁드립니다.